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8월 9일 화요일. 오늘도 서울에는 계속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어떤 침수라든지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미술, 문화재계, 뉴스 궁금하다면 하루에 한 번씩 김달진 유튜브 꾹꾹 눌러주세요. 신문, 통신사, 지방 뉴스 꼼꼼히 챙겨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김해시에 있는 그 고인돌 훼손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조선일보 김해시 무리한 가야사 복원 삽질, 세계 최대 고인돌 훼손됐다. 구산동 지성묘 유적 정비 공사 중 바닥돌 드러내고 고압 세척 처리 원형 어처구니 없이 망가뜨려놔. 네. 한겨레신문, 훼손된 세계 최대 고인돌 복구 못해 국가사적 철회. 네, 어제 이은 큰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세계 최대 고인돌 훼손한 김해시 문화재청과 협의, 전문가 자문도 무시. 전문가들 지난해 사전 협의 필요, 김해시 문건에도 파란 글씨 강조. 정작 정비 공사된 협의 없이 진행. 네, 전시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국민일보 국립현대미술관 가천관 생애 찬미 특별전, 일본화에 밀리고 외색 오해받고 채색화에 재평가. 국현 가천관 생애 찬미 특별전 궁중화에서 미나 미디어 아트까지 현대미술의 고답적 경계를 허물었다. 네, 중앙일보 이은주의 아트인 디자인. 네, 한 달에 한 번씩 시리즈 기사죠.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유영국 시대를 초월한 감각. 네, 이데일리. 네, 아틀리아 아키에도 열리는 골든 아이 속 우주 권기수. 우리에게 동굴이로 알려진 작가죠. 20살 동굴이에게 털어놓은 출생의 비밀. 넌 사실 산수화였어. 고단한 세상 한결같이 미소. 머금은 동굴이. 순도 90% 이상 금박 입은 신작. 20여 점 선배. 낙서다 그래픽이다 말 많던 동굴이 탄생만큼 한국화 전공에도 서양화 도구서 눈총 받기도. 동굴이 이야기 권기수. 네, 세계일보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시오타 지하루의 개인전 인메모리. 거미줄처럼 얽힌 기억의 바다, 한강 소설 읽고 영감 얻어, 캔버스 그림의 한계, 새로운 매체 찾아 시를 엮어, 건축물 같은 설치 공간 창조. 네, 동아일보.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리는 오늘부터 임정 기념관서 특별전, 김구, 안창호, 한용운, 친필 휘호, 일반의 공개, 백범의 휘호, 광명 정대 등.
네, 동아일보 문양으로 보는 천지인 한성 백제박물관 특별전 개관 10돌 기념 11일부터 무료 전시. 네, 올해 15회를 맞는 아시아프 아시아 대학생 청년작가 미술축제죠. 조선일보 주최 1부 2부로 나누어서 열립니다. 역경 앞에서 우리는 뿌리를 뻗는다. 네. 8월 7일 1부 마지막 전시 가서 아시아프 봤고요. 그 취재한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15회 아시아프. 네. 제주일보. 요새 핫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김보희. 제주현대미술관 김보희 더 데이스전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김보희전 제주 풍경. 연합뉴스 밀양에 모인 행위예술 작가들 굿모닝 아티스트 개최 10일 13일 백남준 굿모닝 미스터 웰 오마주. 네. 성능경, 윤진섭, 이경호, 성백 등 한국을 대표하는 다원 전위 예술가 12명. 네, 문화일보. 장재선 선임 기자의 예술 순례 네 번째. 서울 사랑의 교회 아트로드 영적 위로와 예술의 울림 후대에 남을 교회 미술관을 꿈꾼다. 네, 국민일보 위로와 안식을 주는 미술 전시회 2022 빛과 생명경은 생명전 갤러리 360, 명동에 있죠? 또, 안 맑은 집사의 생명 존중 가치관. 16일부터 서울 중구 갤러리 라운에서 열립니다. 거친 광야의 길, 그분이 사랑이 함께했다. 기독 문화. 네, 화제의 영화죠? 한국경제 다큐멘터리 리뷰 뱅크시 그렸다면 수백억 미술계 뒤흔든 얼굴 없는 화가 네 뉴시스 부산시 문체부 망미 트랜스미디어 아트빌리지 축제 10일날 개막 미디어 상영회 망미 골목 전시 등 열려 생활문화 뉴미디어 콘텐츠 현대예술의 크로스오버 축제. 네, 서울경제신문 서울옥션 블랙락 제로베이스 특별전 경매로 만나는 정은의 미술들. 네, 문화재 관련 기사인데요. 경향신문 시리즈 기사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이성계가 총애한 사찰에 사지가 찢겨진 불상이라니 양주 천보산 해엄사또 조선 왕실과 불교 이야기 네 동아일보 이한상의 비밀의 열쇠 신라에 온 유리 구슬, 로마왕 얼굴 담겼나? 금관청에서 나온 로만 글라스, 실크로드로 국제화된 신라 문화. 네, 문화일보. 떠돌던 충정공 민영한 동상, 충정도에 자리 잡는다. 안국동 도남은 우정천국 전전. 시옷단 거리에 네번 만에 안착.
동아일보 행설수설 대한제국 공사관 네.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나라를 꿈꿨을까? 김구, 신익희, 안창호 21명의 친필 유목집 독립정신 첫 공개 유목집 네, 서울신문 현대카드 아트 라이브러리 개관 미술장소 6천여권 희귀한 책도 앤디월 인덱스 커퍼의 터닝 더 월드 소장한 예술 도서관 현대카드 네. 안타까운 소식 미학 연구로 한국적 미의식 정립한 오병남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네, 서울대 미학과 교수였었죠. 오병남 교수 도착한 자료 더원 미술세계 8호로 네. 표지 작가는 김경인 선생이고요. 줌인 아티스트로는 고상우, 박영률, 강훈을 다뤘습니다. 스페셜 특집으로 지상의 마지막 유토피아 열린 판도라의 상자 불타는 오늘 인류세의 미술 토마스 사라세노 아나카이 이런 내용을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네. 수원 시립미술관 네, 이번 전시한 거죠. 행궁유람 행행행 지난 20년간 화성과 행궁 일대에서 진행된 문화예술의 활동상을 조명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유튜브 김달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